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 장은혜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밝았습니다. 첫 학교, 첫 학년, 누구에게나 처음은 설레는데요. 그 설렘을 안고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울진군 후포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울진군의 대표 축제인데요. 대게 무료 시식과 대게 뚜껑 소원 빌기, 풍어 기원 제사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강원 울진군수는 대게와 해산물을 실컷 맛보고 다양한 행사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오페라 70주년을 기념해 라트라비아타가 제주 무대에 오릅니다. 사교계의 여왕 비올레타와 청년 알프레도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공연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라트라비아타의 제주 공연은 타지역과 달리 전막 공연으로 이루어지며 방해명과 바궁을 비롯한 제주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예술총감독 장수동은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연은 오는 9일과 10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연희단 거립해 이윤택과 인간문화재 하용부를 시작으로 배우 겸 대학교수 조재현과 한명구 그리고 조민기가 이 운동을 통해 밝혀진 가해자인데요. 이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 최희라는 자신의 성추행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배우 오달수와 선우재덕 그리고 곽도원의 경우 성폭행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맞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조민기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1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여성 A씨는 조민기와 모임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는데요. 그 후 조민기는 2015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오늘은 몸도 마음도 죄다 고픈 날, 남자친구와 잠자리가 잘 맞느냐 등 음란 메시지와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편 조민기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3월 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미투 운동에 정부는 With You로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이 한때의 핫이슈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장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